새벽부터 힘쓰느라 분주하구먼. 이거 마이였다. 무겁다. 가마솥에 가득 부어놓은 건 콩. 얻는 물락이 생겼지.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일, 바로 이 청국장 만드는 일인데. 재래식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. 가마솥에 이제 끓여가지고 뜸들이는 시간하고 뭐 합치면은 한 7시간 걸리니까 일찍부터 서둘러야 돼요. 7시간 동안 불을 제대로 맞추는 게 남편의 일. 불 잘 타요? 국물 났잖아. 아, 국물 나요? 이거 절대 끓이면 안 되나? 불 그 이 끓여보면 마. 예. 불 온도가 달라져요. 예, 이건 지금 그대로 지금 피드 가는데 예. 이 끈적끈적 끓으면 막 너무 확 탄다든지 꺼진다든지 예. 그런 문제. 진짜 도사 다 되네. 도사 우에다 도사 우에. 야 아빠 도사 그치? 엄마. 에헤 우리 식구 다 모였네. 뭐 웃겼네 그때가. 아유 귀여워라. 도사가 매일 확인하는 게 또 있다는디. 마당 빼고 간 장독 300개를 가득 채운 건 바로 된장. 바람이 이어서 가지고 색깔이 짙은 갈색으로 되면 위가 딱딱해집니다. 공기에 증발해버리고 수분이 증발해버리고. 근데 속에 또 이렇게 파내면 노랗게 그렇습니다. 천일염과 치아 암반수만 이용해서 부부가 직접 만든 재래식 된장이랴. 네 냄새가 어떤 냄새가 나나? 냄새가 막 예. 향긋한 게 좋지 뭐. 아이고 진짜로 개발아. 정말다. 정말 내가 진짜로? 그러면, 정말 향긋한 게 이게 그냥 마누라만큼 뭐, 좋은 냄새 나요? 마누라면 좀 뭐하겠지 뭐. 마누라보다 조금 못한 팀장이 잘 익으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 온기라는디. 단지 사이에 풀을 뽑다 보면요, 이 숨 쉬는 소리가 들립니다. 된장이 발효되는 소리가. 배에 우리 가스가 채면 꼬룩꼬룩 하듯이 그 미생물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. 비 오는 날이야. 전통 장인이 만든 살아 숨 쉬는 온기만을 꼭 사용한다는구먼.